Guy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댓글에 다리 털 때문에 반바지 안 입으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Hey, 털 is natural. 전 솔직히 남성분들 다리 털 엄청 신경 안 쓰이거든요. 오히려 뭔가 남성미? 사실 저도 긴 바지 파이긴 하지만 또 한국 여름 아시죠? 더우면 진짜 화딱지 나게 덥잖아. 그때는 뭐 다리 예쁘고 나발이고 반바지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은 장마 시즌도 길다고 하니 반바지 추천 딱 네 제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골라본 예쁜 반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리테일의 CN 카고 하프 팬츠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는 브랜드일 거예요. 근데 제품들을 접해봤는데 생각보다 가격대도 괜찮고 추천드릴만 하더라고요. 이 반바지는 살짝 도시 남정네 스타일로 입기 되게 좋은 팬츠인데 셔츠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나일론 원단인데 바스락 크리스피하다기보다는 뭔가 탄탄 쾌적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터치감 자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게 살짝 반바지가 무릎 위로 올라가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아저씨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살짝 무릎을 덮는 굉장히 트렌디한 기장감이라서 괜찮아요. 앞쪽으로 턱 잡혀있고 허벅지에서 밑단까지 살짝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그리고 사이드 어저스트가 있어서 허리 사이즈도 조절 가능합니다. 옆 허벅지 라인으로 카고 포켓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깔끔하게 들어가줘서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캐주얼 무드로 연출도 가능해요. 블랙, 차콜 둘 다 무난한 컬러웨이니만큼 캐주얼, 깔끔, 미니멀 왔다리 갔다리. Stalkers. 자, 다음은 서피스 에디션의 인브로이더 쇼츠입니다. 뭔가 깔끔하지만 살짝 유니크한 포인트로 바지 하나만 딱 입어도 포인트가 산다 이런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냥 티셔츠 하나만 툭 걸쳐주면 돼.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싹. 어이가 없네. 코튼 폴리로 코튼 맛은 느껴지되 굉장히 얇은 원단감이 바스락거리면서 야들야들 유연하니 부드럽더라고요. 무릎에 살짝 덮는 트렌디한 기장감에 얘는 와이드한 실루엣이기는 하지만 이게 보기 점점 와이드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손으로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매력 포인트. 살짝 웨스턴 맛도 나면서 빈티지하면서 에스닉한 무드까지. My money went here. 블랙, 브릭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브릭이 조금 더 유니크한 맛은 있지만 그래도 좀 활용도가 좋은 건 아무래도 블랙이겠죠? 이 팬츠는 살짝 힙하면서 웨스턴하면서 루즈한 느낌으로 쪼리 같은 거 끌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Stalkers. 자, 다음은 인템포 무드의 트리플 컷 버뮤다 팬츠.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은데 팬츠 하나만으로도 밋밋하지 않은 스타일. 포인트가 살아있는 두께감은 엄청 얇지도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은 하지만 야들야들해서 실루엣은 예쁘게 떨어지는 그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무릎을 진짜 살짝 덮는 기장감에 와이드하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실루엣. 빈티지한 워싱감이 힙하면서 캐주얼한 무드를 주면서 이 옆쪽에 들어간 트리플 봉제 절개 디테일이 밋밋하지 않은 바지를 만들어주는 거지.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힙한 스타일, 좀 캐주얼한 스타일을 좀 즐기시는 분들께는 흑청, 누리끼리 워싱의 흑청 추천드립니다. 얘는 그냥 프린팅 티셔츠 하나만 얹어주면 코디 끝! Stalkers. 마지막은 벨리에의 시티 트립 하프 팬츠입니다. 이 팬츠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팝업 때 이 제품을 입어보고는 반바지 추천 때 꼭 넣어야지 싶었던 제품이에요. 이름에서 느껴지듯 뭔가 시티보이 룩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반팔 셔츠나 셔츠 꺼내들면 돼. 화학 섬유 원단으로 가볍고 크리스피하면서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고 몸에 좀 달라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단감에서 느껴지는 살짝 크링클된 맛도 예뻤어요. 무릎선으로 오는 기장감, 적당한 통에 허리는 밴딩 처리돼 있어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편해. 제가 사실 가격대가 좀 있어도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포인트가 있어. 카고 팬츠 스타일이라서 양쪽으로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이 포켓 디테일이 진짜 예뻐요. 뚜껑 있고 막 안에 스트링 있고 입체적으로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줘가지고 그래서 반바지 실루엣이 예뻐.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 네이비 나오는데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네이비. 묵직하고 좀 고급스러운 톤의 네이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팬츠는 장마 시즌에 이거에다가 약간 긴팔 티셔츠 하나 걸쳐주면은 제 취향이라고 할 줄 알았죠? 제가 그렇게 입고 다니려고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기준 예뻤던 반바지 4개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생각보다 반바지 어렵지 않아요. 털? 부끄러워하지 마. It's so natural. 자, 오늘 추천드린 제품 전부 이벤트로 나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기준 예뻤던 제품들 이렇게 셀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Working on my runway. 여름이 오긴 왔나봐. 겨드랑이 땀나. 헛땀나.